안정기에 접어든 중기 임산부의 하루는 바쁜 듯 한가하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은 산책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내 남편은 자영업자다. 코로나 여파로 요즘엔 오후 4시 반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후 5시부터 퇴근할 때까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출근 전까지는 아침 점심을 차리는 것 외에는 웬만하면 남편 옆을 쫓아다니며 쉬는 편이다. 안정기에 들어오고 나니 식사도 챙기고 산책도 다니는 게 가능해졌지만 불과 2주 전까지는 입덧지옥에 허덕이며 7주 만에 7kg이 빠졌다. 엄청난 입맛 없음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지만 약은 먹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은 보수적이고 시크한 경상도 분들이시다. 부모님께 임밍아웃 카드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아빠는 피식하고 카드를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약 30초가 지나서야 사진이 초음파인 걸 아셨다. 그런 조용한 부모님과 부산에서 나는 10년을 함께 살았고 캐나다에서 초중고등학교 유년기 10년을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서울, 부산, 해외에서 3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꿈을 찾아 서울로 이직을 했다. 그러다 장기 출장 중 남편을 만나서 나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다. 우리 시부모님은 따뜻하고 소문난 인구 부부이시다. 아버님은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어머님은 대전에서 제일 재밌으신 분이시다. 임신 사실을 카드로 알려드렸을 때 어머님은 함성과 함께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셨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보시며 일단 먼저 박수를 쳐주셨다.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대전에서 유아기와 10대를 보냈고 독립해서 대전에서 20대도 지냈고 지금까지도 대전에서 30대를 지내다 나를 만났다. 뼛속부터 다른 집안 분위기와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기세였던 연애 4개월까지를 제외하곤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하게 투닥거렸지만 우리는 둘 다 자존심이 세서 약속한 건 꼭 지키다 보니 투닥거리는 빈도도 적어지고 서로에게 물들었다. 결정적으로 나는 이 남자의 약점을 안다. 이 남자는 투닥거려도 내가 요리를 해주면 족제비같이 눈을 뜨고 있다가도 마음이 누그러진다.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쓱 하고 내미는 게 내가 터득한 이 남자와의 화해의 첫 걸음이다. 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는 이 남자는 식사 후 여전히 족제비 눈을 하곤 날 안아준다. 물론 눈치 빠른 이 남자도 내 약점을 잘 안다. 나는 남편이 종종 주로 잘못하면 사오는 꽃다발과 자존심 센 이 남자가 씩씩대면서도 부리는 애교 그리고 조금 억울하고 애잔한 표정에 약하다. 비록 정기적으로 서로를 괴롭히지만 톰과 제리 마냥 나는 남편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 츤데레 같은 이 남자는 마치 잃어버린 우리 집 첫째 아들 같고 어머님이랑 쿵짝이 잘 맞는 나는 남편 네 둘째 딸 같다. 오늘도 노동을 하러 떠난 내 남편은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혼자 산책하는 날을 걱정한다. 하지만 나도 이제는 뱃속에 인간을 품고 있는 2인 체제. 간단한 3, 40분 정도의 산책이 가장 좋다고 해서 집 근처로 산책 나온 김에 빵집에도 들렸다. 빵돌이 남편이 좋아하는 빵도 사고 인생 역전의 기회도 단돈 만 원으로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짧은 외출 후 깨끗이 씻고 물 한 잔 역전 아니라 역시나 꽝인 잠깐의 행복을 뒤로하고 공기압 마사지를 받으면서 남편을 기다린다. 빨래하는 날에는 빨래도 하고 설거지가 있을 때는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남편이 금방 집에 올 것 같지만 여전히 한참 남았다. 이 또한 육아 전쟁 전에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겠지.